지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아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누가 시켜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아, 나 손담비 아버지니까 나 이런 모습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왜냐면 어딜 가도 손담비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집에 산책로, 그다음 혼자 등산 그러셔가지고 점차 정말로 회복이 되시는 거죠. 좋아지냐? 그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볼 때마다 바로 너무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그렇죠? 그 너무 달라지니까요. 불편했던 몸들이 움직이고 이제는 혼자 걸으실 수 있고 운전까지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네. 지금 얼마 전에 7승 전치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당뇨까지 없어지셨다. 당뇨까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약간의 불편함이지 지금은 정말 완전 건강해지셨어요. 네, 정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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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또 건강해지고 행복해진 가정의 모습을 네. 이렇게 또 와.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셨네. 저희 아버님 너무 잘생기셨네. 안녕하세요. 4인여생이세요. 네, 정말 너무 동안이세요. 야, 너무 좋으시겠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정말. 자, 지금 강팀장 누굽니까? 박수 열심히 받으세요. 자,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광이니까. 광이니까. 나니까. 뭐 광이는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죠. 이제는 민낯으로 가도 내 한강이에요. 오. 광이죠, 이제는. 어우, 막 미치네요, 사람들이. 아. 얼마 전에 이제 뭔가 얼굴 크림이 부족해가지고 내 거 살라고 백화점에 갔어요. 네. 백화점에 갔는데 이제 내 거 보고 이제 엄마도 이제 눈가에 주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크림을 살라고 제 거 사고 이제 주위 아줌마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선글라스 끼고 갔는데 뭔 느낌이 났나 봐요. 이렇게 턱만 봐도 강인지 안 와봐요. 치아. 분명히 말 안 했어요. 목소리 안 들었는데도 어머, 연예인인가 봐. 광인데 실물 대단하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후광이 난대요, 후광이 진짜로. 이제는 그럼요, 그럼요. 뭐 때문에 오셨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점원이 거. 엄마 거 아이크림 사러 왔어요. 이러니까 어머, 그 옆에 아줌마들이 효자다, 효자. 우리 아들은 지 것만 사기 바쁜데. 어머, 착하네, 착하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이쪽 다른 쪽으로 왔는데 제가 간 쪽이 아니나 다를까 풀세트 그 코너로 간 거예요. 아이고. 아줌마들이 어머 완전 착하네. 어떻게 저 풀짝장을 사주네. 엄마 세트 사주려고. 어쩔 수 없이 일단 이거 얼마야 하니까 제가 약간 60 얼마 때 가격이 좀 있잖아요. 안 살 수는 없더라고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아줌마들이 떠들고 막 어머 정말 광희는 성격도 착한 게 정말 잘 사준다 그랬고 일단 그걸 샀어요. 광희니까 저 사주겠지. 광희니까 그래서 샀어요. 사갖고 집에 왔는데 이제 엄마를 주니까 엄마가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죠. 다음부터는 같이 가자고.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한 번 또 이제 돈이 나갔었고 또 이제 다음엔 아빠가 또 전화가 한번 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아우 광희야 내가 정글의 법칙 네 거로 보는데 요즘 그 3D TV로 네 정글의 법칙을 보면 그 모래가 튀긴대요. 아, 생생하게 보고 싶어서. 아, 집으로 모래가 튀긴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든대요. 아. 알겠어요. 그럼 아빠 테레비 사드릴게요. 그럼 갔어요, 이제. 매장 딱 들어가자마자 점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광희가 테레비 사러 왔다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연예인이 갔으니까. 점원들끼리 막 광희 테레비를 사 왔어! 광희 테레비를 사 왔어! 광희 테레비를 사 왔어!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저는 약간 40몇 평 형을 사러 갔어요. 적당한 걸로. 40몇 평이면 지금 1세트만 한 거예요. 영화 스크린에. 40인치 사러 갔는데 그 점원은 갑자기 60인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큰 거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비싸.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 알바생을 시켜서 정글의 법칙을 또 영상을 틀은 거예요. 머리가 튀기게. 엄마, 아빠 선글라스 껴보라 그러면서 그 아줌마 아저씨가 광희가 테레비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겠다고 아들 잘 키우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거기서 엄마 아빠를 안 사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이거 테레비 일단 달라고 이러니까 약간 400만 원 정도 한대요. 너무 그렇게 비싸요? 근데 이제 점원도 광희니까 이 정도 사줄 수 있겠지 하더라고요. 아이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알았어 일단 이거 두세요. 근데 내가 조용히 가가지고
내가 이거 샀는데 디스카운트 안 되겠냐. 이거 좀 해줘라. 내가 지금 얼결에 사게 됐는데. 아, 해주겠대요, 디스카운트를. 네.